안녕, 연수와 지금까지 준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차이는 이거예요. 나만 meet God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나만 was a great army commander in Syria. He was a brave soldier, but he had a stubborn skin, a decent Call it leprosy. 나만 이스라엘 servant God said, Go see the prophet Elisha in Israel. He can heal you. 나만 took many gifts with him. He took the king's letter to the king of Israel. He reached Elisha's home by his chariot. Elisha sent out a man with a message. Wash yourself seven times. It's Jonathan. You will be healed. At first, Naaman was mad at Elisha. He thought it was a silly thing to do. Elisha doesn't even come out to see me. He doesn't even pray for me. In the name of God, he doesn't even touch me. Jonathan is not the only river. Naaman was mad and tried to go back home. On his way home, his servant told him, Please go. And Jonathan, this is not a hard thing to do. You just wash yourself. Naaman went to the Jonathan, as Elisha said. He washed himself seven times. Naaman's skin became clean. And that of a child. His skin disguise was gone. Naaman was happy. Naaman came back to Elisha. He tried to give Elisha gift. Elisha didn't accept the gifts. Elisha told him to serve God. Naaman was healed. What Elisha said. Elisha told him about God. 네, 이제 제가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은 엄청나게 센 장군이에요.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거의 세상에서 제일 세요. 엄청나게 세요. 근데 생각해보니 상손보다는 안센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센 장군이었어요. 시리아라는 곳에서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용기 있는 장군이었고, 근데 갑자기 나만 장군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뭉뚱병이에요. 뭉뚱병이 뭐냐면, 봐봐요. 막 갑자기 손이 막 썩어 들어가서
막 얼굴까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이게 손까지 다 갔다. 문득 다 이만큼까지 썩었다. 그리고 손이 빠져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쪽까지 됐다. 썩었다. 그러면 이 팔이 잘라요. 빠져요. 그다음에 갑자기 코도 빠질 수 있고, 입도 빠질 수 있고, 눈도 빠질 수 있고, 목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런 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이 병에 고칠 수는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옛날이어서 못 고쳐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심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막 썩어서 막 잘리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만의 한 부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저가 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낫게 할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성물들이랑 그래서 갔어요 이스라엘로. 근데 이상하게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간 신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한테 나아만 장군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 장군한테 이렇게 보내런 7번이나 조나단 강에 7번이나 모국을 하거라.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7번이나 하면 다시 이 몽둥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는 알겠어요. 그래서 막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나아만 장군 하나도 안 봤어요. 알겠죠? 근데 갑자기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난 거예요. 나 보지도 않고, 나 무시하고, 나한테 기도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만져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조나단 강물은 너무 더러워. 우리 강물이 더 좋다. 막 이렇게 화났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 나만 장군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 장군님, 그냥 막 7번 목욕하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한번 해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했어요. 한번 했어요. 한 번.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럼 2번.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3번.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4번.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5번.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6번.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7번. 그들이 낫어요. 그래서 낫어요. 이제 몽둥병이 사라졌어요. 나만 장군은 너무나 기뻤어요. 나만 장군은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옷이 좋습니까? 여기에 한 10개 옷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옷이 제일 좋아요?
돈 해줄게요, 막 은혜 줄게요, 막 금을 줄게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장군이. 돈 줄까요? 은 줄까요? 금 줄까요? 다이아몬드 줄까요? 에메랄드 줄까요? 루비 줄까요? 루비 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안 필요 없다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혀 나만 장군한테 말했어요. 그냥 전혀 당신이 그냥 하느님이 믿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느님이 믿으세요. 하느님이 믿으세요. 하느님은 이런 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다시 행복하게 갔어요. 이게 끝?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나와 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요. 바이.